이제 이웃 간에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노력을 하면은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이제 층간소음이라는 게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공동주택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고요. 그렇죠. 뭔가 조금 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그렇죠. 않나 싶거든요. 결국은 주택의 불량공사 부분이거든요. 네. 이걸 만약에 두껍게 해놓으면 밑에가 들리지가 않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주택법이라든지 공동주택관리법에 지금 개정안이 들어가 있는데 아. 이 바닥 구조 충격음 상함을 원래는 58dB니까 네. 58dB은 피아노를 쾅쾅 치는 그런 소리와 똑같거든요. 그 소리까지 됐을 때 그 두께로 만들어 하다가 53dB로 줄였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줄였고 중량 자체는 50dB로 에서 47dB로 줄였거든요. 그만큼 이제 더 두껍게 만들어라는 거예요. 그걸 두껍게 만들지 않으면 위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입법적으로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. 또 층간소음 기준도 기준이 있긴 한데 낮에는 뭐 47dB 뭐 기준이 있는데 네. 그 기준보다는 법원 판단에서 만약 힘들어하면 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증액하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할 것 생각이 듭니다.